학교에 강의가 있는 날이라서 브이로그를 전체적으로 하루 찍어보려고 합니다. 현재 9시 15분이고요. 애기들 학교 데려다주고 오전 업무 잠깐 한 다음에 학교로 이동할 생각입니다. 네, 오늘 우체국에 가고 있습니다. 제가 종종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.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소책자를 판매하는 일이 있어요. 주문이 하나 들어와서 발송하러 갑니다. 만추네요. 가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. 오늘 안에 아니면 내일. 네. 내일은 레슨 시작 할 수 있을 것 같으니. 아, 그래요? 네. 아이고, 한 달 만에 오는구나. 네,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. 네. 12시 강의라서 좀 미리 가야 될 것 같아요. 어제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. 학교에 도착했습니다. 이제 강의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놀러 갈수록 점점 어때요? 많아지죠? 차들이 많아지지. 이리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? 이 차들이 속도가 점점 떨어지겠죠. 네, 공강 시간에 식사를 마치고 스타벅스에 가고 있습니다. 요즘 별 모으기 하고 있어서. 가고 가자. 그래서 이거 보면 근데 또 중차량도 또 케이스가 되게 달려요. 되게 큰 차량도 있고. 여러분 종단경사 3%면은 높은 거야? 낮은 거야? 감각적으로. 네, 오늘 강의 3개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9시 35분이고요. 운동하러 나왔습니다. 네, 하루 마무리하는 시간이죠. 네. 많이 추워졌네요. 오늘 바깥 기온 현재 11도입니다. 네. 아, 오늘 다리 떴네요. 아, 짐벌 사면 팔 안 아플 줄 알았더니 팔 더 아프네. 짐벌이 짐벌 무게까지 더해져가지고 더 아프네. 클로징 장소에 왔네요. 오늘 영상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늘 사진 찍는 그곳이죠. 오늘 하루 종일 브이로그 준비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. 즐겁고 유익한 영상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